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인사해 주십시오. 바로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단. 연단 앞으로. 다음 순서는 새로 선출되신 추경호 원내대표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하나 적어봤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오늘 22대 이제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 소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 사무처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정말 이 선거 전에 같이 열심히 운동하시고 함께 뛰어주셨던 우리 이종배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늘 정말 친하게 지내고 허심탄회하게 당의 미래를 늘 함께 얘기해오던 그런 선배 동료 의원님 이렇게 레이스에 같이 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두 후보님 늘 말씀 새기면서 함께 우리 당이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더 또 힘찬 그런 당이 되는데 함께 모시고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원내대표로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우리 윤재욱 대표님 정말 진두지휘하시면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양수 수석께서도 보조를 마쳐서 우리 당이 흔들리지 않고 단일 대우로 이만큼 오게 됐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유드립니다. 두 분 정말 수고하셨다고 특히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님 한번 일어서 주시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님 여기 계시는데 사실은 원내대표 후보 레이스하면서 저희들한테 당 대표님께 주문해야 될 사항을 막 저희들한테 질문하고 그럽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는 우리 기대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끌어주시고 저도 열심히 보조 맞춰서 우리 당이 국민 신뢰를 받고 다시 거듭나고 우리가 정말 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우리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생정당, 정책정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이 돼야 된다. 이걸 통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신뢰를 얻는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걸 통해서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에 우리가 승리를 반드시 해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은 말씀은 쉽게 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할 수가 없는 숙제입니다. 우리 108석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실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108명이 똘똘 뭉쳐야 되겠다. 그 어떤 미사 여부도 108명의 이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92석의 거대 여당은 바로 그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을 거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당내에서는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또 좋은 대안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함께 우리가 큰 대의를 모으면은 단일 대우로 108명이 똘똘 뭉쳐서 가자. 그러면은 저는 뭐든지 192석을 당당히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상에 108석의 무기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절대 기죽지 말고 함께 나가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정말 치열한 전당에서 살아남은 정의 요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의정 활동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정 활동이 바로 이 전장에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남지 못한 동지들의 생활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 명운을 우리가 바로잡고 지켜야 합니다. 막중한 우리한테 임무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야 협상 그리고 우리 원내 그리고 당정 소통과 관련돼서는 아까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정말 이제 유능하고 품격 있는 정치, 의회 정치를 복원하고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더욱 성실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제가 오늘 기호 2번, 선거 때도 기호 2번 했고 오늘도 기호 2번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기호 1번을 쟁취한 그런 우리 정의 부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고맙습니다.